아이고, 등장부터 야단법석. 요란하게 제작진을 맞이하는 새 한 마리. 새가 집을 활보하는 것도 별난데 손님을 향한 환영 인사치고 꽤나 과격하다. 야, 왜 그러냐. 아이고, 낯선 제작진의 낯선 물건이 꽤나 궁금한지 이 기물 파손에 쫓아다니며 우리 집에 왜 왔냐 들이더니 이거야 원. 야, 너 진짜 새 맞냐? 강아지냐? 새냐? 아, 입이 정말 특이하네요. 학처럼 곧게 뻗은 다리와 순백의 하얀 털만 보면 평범한 새 같지만 검은 마스크를 쓴 듯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가진 얼굴에선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데 매력 있게 생겼어. 이 새가 무슨 새예요? 아, 저 새예요. 네, 천연기념물 205. 오호, 전 세계적으로도 3천여 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희귀종. 야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수십 미터 밖 접근도 불허하는 까칠하기도 유명한 저새가 사람 집에 사는 것도 모자라. 야, 일로. 이것 봐라. 아,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온다니 그거 참 신기하네. 둥지라고 줬습니다 이름을. 둥지요? 네네. 이야, 사람 앞에서도 절대 겁먹지 않는 당돌함에 잠시도 아저씨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졸졸 뒤를 쫓는 집요함까지. 야, 이건 무슨 껌딱지가 따로 없다. 어? 아저씨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진짜 애완견같이. 아이고, 안 그래도 시끄러운 녀석이 하루 24시간 온종일 쫓아다니니. 아이고, 나 같으면 집 나갔다 집 나갔어. 어? 근데 어쩌다 이런 요상한 녀석과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 걸까? 지금 이게 지금 청마철에 이제 떠내려와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고 가보니까 너무 탈진된 상태더라고요. 예, 이게 좀 구조됐을 때 사진이거든요. 새끼 때다. 장마철,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됐다. 아이고, 스스로 서지도 못할 만큼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기 새 둥지는 아저씨한테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그날 이후로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생명의 은인인 아저씨 곁을 마치 어미처럼 따르고 있다는데. 아유, 아유. 그럼 뭐 부모나 다름없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저씨의 둥지 사랑은 아주 유별나다. 아휴, 삼시세끼 신선한 해산물로 둥지의 밥을 챙겨준다는 아저씨. 재료를 사고 손질하는 일 모두 직접 하고 있다는데 오늘 메뉴는 어유, 게를 갈아 만든 죽? 너무 어리고 지금 먹질 못해 제대로요. 그래서 갈아서 내줍니다.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또 없으시네. 이유식이네. 아직 어린 저어새를 위한 맞춤 영양식. 우리 아버님 잘하신다. 어린아이 밥 먹이듯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여주는데 막둥이 본 것도 아닌데 노년에 이게 웬 난데 없는 육아인지. 어? 뭐 얘 비유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그냥. 하지만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으니 어우, 식사 후 집안 곳곳을 초토화시키는 변태로에. 야, 또 똥 쌌네 둥지가. 올라온다 똥똥 쌌어. 아이고, 우리 아저씨 그냥 뒤따라다니며 뒤처리하느라 바쁘다 바빠. 아이고, 말하네. 애기는 우유나 배경을 이렇게 보면 또 좀 이따 잠이나 자기 나오죠. 이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달라 그러지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아휴, 제 아무리 이뻐도 감당하기 힘든 게 있게 마련. 하루에도 수십 번 왕성한 소화력을 자랑하며 온 집안을 허옇게 몰두니. 아우, 아우, 저 진짜 못 봐주겠네. 응? 참을 인자 새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저씨는 둥지 뒤치다 거리하느라 그냥 허리가 휠 지경이다.